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 박사입니다. 오늘 어제 제가 마이크를 샀어요. 약간 그 음질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거금 2만 원을 주고 장만을 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제 집에서 거실에서 블라인드를 치고 여러분들한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예, 그 친구들로부터 들은 수많은 어떤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거. 가장 많았던 거 간단하죠. 주식하면 망한다는데 해야 되냐? 주변 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 되냐 이거였죠. 일단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식하면 망할 확률이 크죠. 예, 망할 확률이 크죠. 왜냐 잘못된 방법으로 하니까. 그죠? 술이나 뭐 담배 이런 것도 잘못된 애들로부터 배워가지고 일진 애들로부터 배워가지고 그 술버릇이 다 개가 돼요. 그죠? 담배도 그냥 막 배워가지고 그냥 꼴초가 돼요. 끊질 못하고 금융클리닉에 가도 끊질 못합니다. 그죠? 잘못 배웠어요. 자본주의나 뭐 이런 그 투자, 그죠?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죠, 사실은. 저도 뭐 문과 나오고 경제를 선택하고 뭐 경제학과 심지어 나왔지만 누가 딱 끼고 앉아가지고 뭐 이거 봐, 이거 해, 뭐 이게 없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잘못 배우는 거예요. 투자를 잘못 배운다는 거는 엄청 큰 손실이죠. 보통 대부분이 본인의 시간, 그죠? 노력, 그리고 뭐 정말 소중한 가치, 그죠?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, 무형의 가치들을 다 뭘로 바꾸죠? 노동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해서 그죠? 직장인들 대부분 돈으로 바꿉니다. 돈으로, 그죠? 근데 이거를 그냥 막 던져요. 아무데나가. 그죠? 던질 투자잖아요. 아무데나 막 던집니다. 잘못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크고요.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4명 중에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사람은 1명 정도다. 그죠? 이렇게 보면은 못해도 한 상위 한 7%, 그죠? 7%, 안전하게는 한5% 안에 들어야 돼요. 그죠? 100명 중에 5명 안에 들어야 된다. 투자 실력으로, 장기적으로. 그래야 살아남는다.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, 짬짬이,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.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, 저도 완벽하진 않고, 저도 실수하고, 저도 그냥 한 개인이고, 그죠?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들, 그리고 아, 이렇게 하면은 오답이다. 이렇게 하면은 오답이다 말은 선비이고요. 그죠? 지뢰 밟아서 발목 잘린다. 그죠? 그런 지역은 가면 안 된다. 이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제 선에서는,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주식하면 대부분 망하나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망합니다. 사유? 네, 잘못 배워서. 감사합니다.